편의점을 들을 수도 있고, 편안하게 여러분들 추다가 멈추는 것도 하나의 리듬감이 될 수 있고, 빠르게 추는 거, 느리게 추는 거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.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플레이를 해보는 거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좋다. 무대도 큰 무대에서 가장 작은 무대까지.